막상 까보니까 진짜 미치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지금 컬러링 뭐죠? 컬러링이요? 아, 그 제가 기리보이를 아, 좋아해가지고. 기리보이. 네, 기리보이 노래입니다. 아, 기리보이 노래. 오늘 경기력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제가 그뭐 우리 친한 선수들끼리 막 서로 무시하고 가는데 어윤 선수랑 대기를 하면서, 왜냐면 이재선 대 주성욱이 나올 뻔했잖아요. 요즘 재선이 너무 잘한다고 어윤 선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누가 올라오길 바라는데 주성욱이 까다롭냐, 이재선이 까다롭냐. 아, 그래도 그거는 주성욱이죠. 이랬거든요. 주성욱이 더 까다롭다 했지만, 역시 어윤수 말대로 이재선 요즘 굉장히 잘했습니다. 요즘 뭐 어떻게 연습을 하시고 있죠? 근데 사실 원래 이 정도는 했거든요. 아, 근데 좋아요. 작년에 약간 좀 미쳤어가지고 네. 제정신이 아니었어가지고 작년에 좀 많이 못한 거지. 원래 이렇게 가끔 온라인 리그 우승 한번 정도 할 실력은 됐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작년에 너무 못했어가지고, 뭐, 저와의 뭐 개인적인 얘기로 작년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재선 선수가.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면서 이제 요즘 잘 나가는 어윤수도 하고 했으면은 시즌2 조금 설레발 좀 쳐도 될까요? 네, 안 돼요. 안 돼, 안 그, 돼? 스타트판에서는 예. 이렇게 예측이랑 하는 게 네. 예. 네. 금기사항이라가지고. 금기사항이다. 네, 아. 마음 편하게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아, 마음 편하게. 오늘 경기 내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카닉은 한 경기도 안 썼는데, 이재선 입장에서는 요즘 메카닉은 정말 이제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메카닉이요? 네. 아무래도 그 제가 최근에 홈스토리컵 할 때, 북미 서버에서 할 때는 메카닉을 좀 했는데,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같은 핑이면은 무조건 바이오닉 하는데, 그때는 메카닉을 한 이유가 아무래도 바이오닉을 핑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거고, 만약에 그냥 하면은 100판 중에 10판도 안할것 같은데요? 그 오.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떤 메카닉 이유가 자체가. 있을까요? 그냥 유닛 하나 스펙이라가지고 바이오닉이 좋긴 해요, 요즘. 뭐 괴링링을 하던 바퀴 군속을 하던 뭐래도 진다. 네, 그쵸. 뭐 이재선이 홈스토리컵이나 뭐 이신영이 레이나한테 했듯이, 뭐 핑이 정말 안 좋으면은 바이오닉보다 차라리 핑발 안 타는 그나마 메카닉이 그나마 알만한 거지. 솔직히 내가 선택해서 쓸수 있으면은 100판 중에 한 판도 안할것 같다. 그게 이재선 입장이다. 약간 그래도 심리전? 그러니까 심리전. 빌드 이것도 생각해라 하면서 메카닉 한두 판 쓰지, 이기려고 쓸것 같진 않아요. 이기려면은 바이오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정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어윤수가 이제 의경 합격을 하고 어제도 준우승했고 얼마 전에도 우승을 했고 온라인 대회 상금만 1,000만 원 넘게 벌었잖아요, 최근에. 약간 주눅들고 그런 건 없었나요? 아, 윤수 형한테요? 네. 솔직히 잘하니까 잘하니까. 당연히 좀 쫄긴 했는데, 쫄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 믿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믿음이 있죠? 결승전이라가지고. 결승전이라서. 최근에 김효진, 어윤수, 이재선이 이제 팀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 네네네. 네, 공교롭게도 김효진이 이제 갑자기 중계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도 얘기를 나눴고, 어윤수는 이제 최근에 뭐 팀리퀴드 스타리그 때문에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네. 이재선 선수가 이제 또 동생이고 만만하고 하다 보니까 김효진 선수나 어윤 선수나 아, 재선이 좀안 되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형 나부랭이들 어떻습니까? 이거 충분히 우승할 만한 전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딱팀 이렇게 뽑혔을 때 형들 믿고 가야겠다. 형들 기분 안 상하게 항상 열심히 응원하고, 버스 좀 타면서 나도 간간이 열심히 해가지고 1킬하고 우승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그러니까 다, 뭐냐, 진짜 미치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해. 나 버스 타려고 했는데 내가 버스 기사야. 근데 아직 두 번밖에 안 하기도 했고, 네. 윤수영 같은 경우는 저저저번밖에 안 해가지고, 또 저희 분위기 괜찮아가지고, 2승해서 그 가야죠. 이재선 선수 팀에 그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프로토스 유저가 한명 있는데, 그 선수가 요즘 게임 연습보다는 이제 오목에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에, 아니, 무슨 오목 프로게이머 하겠어요? 아니, 나한테 지금 강제로 카카오톡 그거 깔게 해가지고 나도 몇판 했고, 지금 어제 내가 새벽에 강아지 산책 가고 오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잠깐 대기 중에 핸드폰 봤는데 카톡으로 고, 형, 고요, 고고. 아, 그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팀 에이스로서 같은 팀 프로토스가 지금 오목이 미쳤는데. 아니, 그때도 멸망전 끝나고 지고서 반성한다고 보니까 오목하고 있고, 저랑 유진이 형이랑 산책을 자주 가거든요. 네. 집이 또 근처라서. 네. 한 시간을 산책하면 한 40분을 또 핸드폰에다 그 오목 게임을 깔아가지고 오목만 해요.
저랑 대화는 안 해주고. 오목력이 맨날 이제 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유 선수도 이제 이 악물고 아 지금 김유선수하고 얘기한 걸 편집을 하고 프로토스 유저분이 투싸움에도 도움이 된다. 이거는 도움이 되는 플레이니까 좀 해야 된다. 이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목이 실제로 스타크래프트에 도움 되는 것 같나요? 아니 오목 도움이 됐으면 이번에 멸망전에서 그렇게 못하지 않았겠지. 약간의 소리라고 있어. 오목이 도움이 됐으면은 그딴 식으로 못하진 않았을 거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경기는 저태전은 너무 압도적이어서 경기 내용보다는 저태전 패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네. 경기는 그런 모습이 많이 안 나왔어요. 뭐 패치 때문에 바뀌고 그런 모습. 근데 이 선수는 이제 레더를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뭐 이번 밸런스 패치가 저태전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나요? 사실 오늘 이게 경기에서 안 나왔다고 하지만은 이게 딱 이렇게 보이게 안 나온 거고 하다못해 경기를 하면서 제가 해방선을 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아무래도 그 드론 한 기라도 더 잡고 하는 게 다 그 퀸 사거리 너프 그게 좀 영향이 있고 레더를 하다 보면은 이게 해방선 평소랑 똑같이 쓰는데 저그들이 실수로 알아서 죽어줘요. 지금은 저그가 제가 생각해도 태저전 좀 힘들어 보이는데 또 저그가 또 적응의 종족이니까 또 금방 적응해가지고 세랄처럼 빡세지 않을까 싶네. 프로토스전은 어떠가네? 오늘 태프전을 중계를 이제 조지현 대 타임인데 조지현이 너무 못해가지고 그 경기로 좀 참고가 안 돼가지고 이제선에 우승자로서 레더 연습했을 때 태프전 좀 어떻습니까? 저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전 좀 많이 힘들거든요. 화딱지가 날 정도로 어떻게 와 인구수 이렇게 차이 나는데 초반 러쉬가 하나도 안 통하고 적자 3개로 탱크 2개랑 막 해병 4개로 밀지도 못하고 저는 좀 힘들어요 많이. 그래서 원래 패치 전에도 힘들었는데 패치되고 이제 보호막 과충전도 늘어나서 조금 더 힘들다. 네 아니 뭐 깜짝 놀랐어요. 말이 안 돼가지고 일 자체가 확실히 근데 저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토스전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말고는 테란들이 대부분 힘들어했다. 근데 네, 그게 저죠. 이제 선수도 솔직히 태태전, 태저전 능력에 비해서 태프전이 좀 부족해요. 제 그 성적 자체가 토스 안 만나고 저그랑 테란만 만났으면 4강 한 3번은 갔어요. 우승까지는 몰라도. 이기는 선수들의 차이점 뭐라고 보십니까? 성주나 태양이 형이나 신영이 형이나 도우기 형이나 보면은 우선 컨트롤 하나하나가 좀 정말 특별하고 따라하기가 매우 힘들고 그 개념 같은 것도 그렇게 쌓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시도는 하는데 요즘 성주는 못 봤는데 바테란들 토스전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그전까지 좀 비등비등 했는데 이번에 고구마 과충전 생겨서 토스가 조금 더 편해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확실히 토스전 감옥 잡는 선수들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너무 힘들어요. 감옥 원래 못 잡았는데 아예 그냥 감이 사라져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래도 후반을 좀 유리하게 가면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더 계속 노력해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중국 토스긴 하지만 중국 토스 두 명 잡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긴 했죠. 이제 그걸 감을 잡아서 그 우리는 알지만 또 뒤늦게 대진표 본 사람들은 또 이재선이 또 주성우 3대0으로 잡은 줄 안단 말이야. 기관이 아니라 3대0으로 잡은 줄 알아. 이재선 토스 좀 잘하는 줄 알아. 알겠습니다. 네. 이재선 선수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오늘 이제 푹 쉬시고 연습 더 매진해서 GS 시즌2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